안녕하세요, 지오TV입니다.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도시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현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우디가 자금난 때문에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 일부인 더 라인의 규모를 축소하고 입주 예정 인원도 15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80%나 낮춰잡았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사우디의 네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보셨을 테니까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미래형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인데요. 서울 면적 대비 44배에 달하는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대규모 계획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거주 인구 약 150만 명, 장기적으로는 1000만 명 규모의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옴 신도시는 길이가 무려 170km, 폭은 200m로 건물 외벽이 거울로 구성된 도시인 더 라인을 필두로 바다 위의 부유식 첨단 산업단지인 옥사곤과 산악지대의 친환경 관광도시 트로제나 그리고 해양 리조트 섬 신달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라인의 사업비만 약 700조 원이고요. 다른 프로젝트들을 모두 더한 사업비는 2100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로봇이 물류와 보안, 가사노동 서비스를 대신하고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춘 미래형 인공지능 도시로 계획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네옴시티입니다. 사우디 경제가 석유에만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석유가 고갈되더라도 국가 경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산업 다각화를 위해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이거든요. 오일머니가 풍부한 사우디라고 해도 무려 700조 원을 쏟아붓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우디로서도 국가의 명운을 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오일머니도 이런 대규모 공사에는 장사가 없었나 봅니다. 이 자금난에 빠진 사우디가 요즘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아람코 주식도 매각하고 또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 네옴시티 건설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유가 하락도 이 자금난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옴시티는 기본적으로 사우디 국부 펀드가 선도적으로 투자를 하고 후속적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해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부 펀드가 투자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동안 사우디 정부는 국가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면서 미래 산업과 스포츠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축구, 골프, e스포츠, 테니스 등 스포츠 투자는 물론이고 자국리그를 띄우기 위해 호날두도 세계 최고 연봉을 주고 데려오기도 했죠. 또 항공, 전기차, 관광, 건강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무함마드 빈살만이 미스터 에브리씽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으니까요. 또 국제유가 하락으로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의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25% 감소하는 등 오일머니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다 사우디 국부 펀드가 전기차 기업 루시드에 54억 달러나 투자를 했는데요. 요즘 전기차가 또 위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10억 달러를 추가로 출자했다고 하죠. 이렇게 돈 들어갈 곳이 많으니까 아무리 오일머니가 많다 해도 재정에 펑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우디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1.9%에 달할 걸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내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인 더 라인의 사업 목표가 최근에 크게 축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자체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우디 정부는 당초 2030년까지 더 라인의 150만 명의 주민을 입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최근에 이를 30만 명 미만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170km 구간 중에서 2030년까지 완공되는 구간이 2.4km에 그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규모가 거의 70배나 줄어들게 된 거죠. 아무튼 이 네옴시티 현장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더 라인 건설을 위해 현장에서는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가 공개되었을 때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계획이 아니냐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진짜로 땅을 파고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게 참 고무적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지금 규모가 많이 축소되기는 했지만요. 그런데 애초에 이 계획이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되는 게요, 마넬 산로마, 스페인 로비라 이 비르길리 대학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더 라인은 뉴욕의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8,000개를 짓는 것과 같은 규모라고 하거든요. 이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설에 7년이 걸렸고 39억 달러의 비용과 하루 3,500명의 근로자가 투입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같은 비용과 근로자가 투입이 된다면 이론적으로 5만 6천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8,000배니까. 만약에 근로자 수를 대폭 늘려서 뭐 하루에 350만 명 근로자가 투입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56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350만 명의 근로자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공사에 이 인도 파키스탄계 사람들이 150만 명 가까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 그들이 지낼 공간이 없어서 인권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카타르 수도인 도하에서 150만 명의 근로자도 그렇게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 허벌판 사막에 짓는 더 라인에 350만 명을 투입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네, 네옴의 다른 신도시 프로젝트인 옥사고는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미래형 복합 산업단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 드론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첨단 물류기지를 건설하고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의 연구소와 공장 등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옥사고는 네옴의 핵심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는데요. 왜냐하면 더 라인과 달리 기술적 실현 가능성도 높고 지금까지 공개된 관련 계약 조건을 보면 해외 기업들의 기술 이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우디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추진 중인 네옴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계획이라는 거죠. 이 트로제나는 네옴의 산악지대에 개발하는 신도시인데요, 겨울레저 복합 리조트를 포함한 초대형 산악관광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트로제나에서는 2029년 네옴 동계 아시안게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계획에 따르면 36km에 달하는 스키 슬로프가 건설될 거라고 하네요. 인공눈으로 스키장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사막에서 열리는 동계 스포츠 대회라니 이것도 참 꿈같은 이야기죠. 또 이 건조한 사우디 환경에서도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호수와 동계 스포츠를 위한 인공눈까지 갖추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의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요. 이러면 네옴시티가 과연 친환경 도시라고 할 수 있냐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스키 슬로프가 위치한 지역이 아무리 산악지역이라고 해도 이 비도 안 오는 사막에 스키 슬로프를 만들려면 어마무시한 양의 물을 홍해로부터 끌어와야 하고요. 또 인공눈을 만들려면 엄청난 전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네, 또 네옴 신달라는 이 아카바만 입구의 신달라 섬을 개발해서 만드는 휴양지인데요. 네옴 프로젝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지역이 원래 관광지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세계 최대의 인공 해변인 이집트의 샤름 엘 셰이크가 위치한 그 지역의 인근에 위치한 섬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우디의 신도시 프로젝트입니다.
네온 프로젝트 현장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한 번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